안녕하세요. 양쿡이에요. 이번 주는 2만 원으로 서투르지만 열심히 일주일간 먹을 반찬들 총 9가지 만들어 봤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뭐해 먹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끓이지 않는 계란 장조림이에요. 소금 한 수저 넣고 계란을 7분간 삶아 반숙으로 만들어 줄게요. 계란을 1분간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면 노른자가 예쁘게 중앙에 잡힌다고 해요.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대파 한 대, 청양고추 하나, 양파 반개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7분간 삶아진 계란은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혀줘야 껍질이 잘 꺼져요. 하얗게 잘 까졌죠? 물 1컵, 간장 1컵, 설탕 1컵 좀안 되게 붓고 준비한 야채 넣어 설탕이 녹도록 섞어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 1스푼과 깨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흰쌀밥에 계란과 간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계란찜이에요. 계란물에 들어갈 대파 잘게 썰고, 지난주에 사용하고 남았던 햄도 잘게 썰어줬어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채를 얹어 달걀 4알 풀어줄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알끈도 제거되고, 훨씬 더 부드러운 계란찜 만들 수 있어요. 물 1컵, 우유 1컵, 준비한 재료 넣어 섞어줬어요. 저는 집에 우유가 있어서 넣어줬는데 없으신 분들은 물한컵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반 수저 넣어 섞은 뒤 전자레인지에 5분 30초 돌려주면 순식간에 계란찜 완성입니다. 초간단하지만 포슬포슬한 계란찜이 완성됐어요. 먹기 좋게 잘라 보관했다 그때그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간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단짠단짠 간장 감자조림이에요. 감자 4알 껍질 벗겨 준비했고, 한입 크기로 잘라줬어요. 감자를 10분 정도 물에 담가 전분 킵해주고, 그동안 양파 잘라 준비해줍니다.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물기 뺀 감자 넣어 감자 겉면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줬어요. 물한 컵과 간장 하나, 둘, 셋, 넷. 물엿 하나, 둘, 셋. 넣고 양파 넣어 약불에서 자작하게 졸여줬습니다. 타지 않게 중간중간 뒤집어주고, 감자가 양념이 잘 졸여졌다면 살짝 끓여 마무리해줍니다. 포슬포슬한 감자조림 완성이에요. 네 번째는 초간단 시금치 무침이에요. 냄비에 물 넉넉히 붓고 소금 한 수저 넣어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시금치 꼭지 따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줬어요. 물이 끓으면 시금치 넣고 30초 정도 데친 후에 차가운 물로 살살 식히고 물기를 꽉 짜줬어요. 소금 3분의 1 수저, 간장 한 수저, 참기름 한 수저, 통깨, 간마늘 반 수저 넣어 살살살 풀어주듯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고 간도 딱 좋았어요. 다섯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자채 볶음이에요. 감자 2개 준비하고, 칼지 못하는 저를 위해 다이소에서 치칼 사다 사용해봤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손가락은 무사했어요. 양파 10개 썰어주시고 대파도 잘게 썰어줬어요. 지난주에 사용하고 남았던 소시지도 알뜰하게 써줍니다. 끓는 물에 채 썰은 감자 넣어 전분기도 제거하고 감자도 살짝 익혀줬어요. 체에 받쳐 물기 빼주는 동안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 고소한 파기름 만들고 양파와 소시지도 넣어 볶아줬어요. 양파가 살짝 흐물흐물해지면 감자 넣고 소금 3분의 1 수저 넣어 볶아주다 감자가 살까함이 잘 익으면 후추로 마무리해줍니다. 많이 서투르고 우당탕 거렸지만 맛은 정말 좋아요.
왜 촬영만 하면 음식을 더 못할까요? 여섯 번째는 국민 반찬 계란말이에요. 대파와 양파는 잘게 썰어 준비했고 계란 다섯 알 깨서 넣고 소금으로 간하고 잘 섞어줬어요. 대파, 양파 넣어 계란물 준비를 마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올로 후라이팬을 코팅해줬어요. 약불에서 계란물 부어 얇게 펴주세요. 계란이 살짝 덜 익었을 때 밀어 올리듯 돌돌 말아줍니다. 다시 계란물 부어 잘 펴주고 동일하게 말아줬어요. 마지막 계란물 붓고 잘 펼쳐주고 밀어 올리듯 돌돌 말아줬어요. 은근한 약불에서 앞뒤로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어느 정도 식힌 후 잘라줘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보실보실 예쁜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담백하고 식감이 너무 좋은 팽이버섯 전이에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한입 크기로 찢어줬어요. 소금 반 수저, 부침가루 두 수저 넣어 계란물 넣고 섞어줬어요. 계란은 후추 넣어 총 두 알 섞어줬는데 그 영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약불에서 팽이버섯을 노릇하게 구워줬어요. 앞뒤로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끝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맥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따끈따끈 속 편한 감자 계란국이에요. 감자 두 알을 껍질 벗겨 1cm 두께로 잘라주고 대파 썰어 준비했어요. 물 1L 넣고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 우려넣어도 좋지만 저는 간단히 시판 육수 사용해줬어요. 시판 육수 4수저와 다시마는 크게 한 수저 넣고 감자 먼저 넣어 익혀줍니다. 감자가 있는 동안 계란 두 알 미리 풀어줬어요. 10분 정도 끓은 후 준비한 계란을 풀고 대파, 양파 넣고 간을 본 후 소금 조금 추가했어요. 해소금 바글바글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따뜻한 감자 계란국 딱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스푼 감자 짜글이에요. 먼저 깡통 햄을 꺼내 비닐에 넣고 사정없이 으깨주세요. 양파, 대파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시고 칼칼함을 위해 청양고추도 2개 준비해줬어요. 손 조심히 감자도 대략 1cm 두께로 잘라주면 재료 준비 끝이에요. 냄비에 모든 재료 넣고 재료가 잠길 만큼만 물을 부어주세요. 마늘 한 수저, 된장 반 수저,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둘, 간장 4수저 넣어 중약불에서 끓여줬어요.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이에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스팸 감자 짜글이 하나면 밥 두 공기는 순삭이에요. 감자 계란국, 스팸 짜글이, 감자 조림, 계란말이, 팽이버섯젓, 시금치 무침, 계란찜, 감자채 볶음, 달걀 장조림까지 총 9가지 반찬 만들어봤어요. 많이 서툰 영상이지만 오늘 뭐해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